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국회의원 예전만 못하다, 재미없어졌다 그런 말들 많지만 여전히 이 금배지 안에 담겨있는 혜택은 많은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이어서 이번엔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도 면책 특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봐줘야 하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 특권 이렇게 쓰라고 만든 건 분명 아닐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목선. 동아일보가 오늘 사면에 상세히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목선이 또 왔어요. 북한 일가족 4명, 동해 목선 귀순. 군은 어민 신고받은 뒤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 자발적인 탈북민인지 민간인인지를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여기 어디냐? 한국배 좋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주민을 발견한 강원도 현지 주민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이들이 귀순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포용. 포용. 한국일보 3면입니다. 여당의 혁신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원외 인사 중심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쓴소리 2인방도 포용할까? 그 와중에 유승민, 이준석 개인 천하람 위원장에게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이를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천하람 쪽에서 고사한 것으로 전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야유, 한겨레신문 3면입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비방성 팻말, 야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협치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때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잘 결정했어요. 팻말, 야유, 이거 유치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로 선보이는 오늘의 시사 용어, 오늘의 시사 상식. 과연 오늘은 어떤 용어일까요? 제시카법인데요.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왔죠. 재수감 수준의 제시카법, 성범죄자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한다. 제시카법, 오늘 화두입니다. 미 플로리다주가 2005년 당시 9세 제시카 성폭행 사례 계기로 만든 법인데 성범죄자가 학교, 공원 등에서 3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정하는 법안이 바로 제시카법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죠. 그간 강력범죄 출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